궁합이 아주 좋아도 부부간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나빠도 평생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은 궁합이 아니에요. 그건 궁합이라 하면 안 되지. 궁합이 아니고 부모 자식은 천륜. 너무 보기 싫고 너무 진짜 짜증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직장은 너무 좋은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부간에는 비방이 부모 자식의 비방은 또 직장의 회사원들 비방은 안녕하세요. 드디어 10만으로 달성하고 참 열심히 달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며느리하고 저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 이제 10만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힘을 내게 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구독자가 고춘자를 쳐다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달릴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춘자 TV 카메라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놓은 이유는 궁금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감독님을 오늘은 감독님이라 안 할래요. 감독님. 왜냐하면 10만을 올리느라고 집단에는 욕봤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을 이제 내가 호출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댓글에 올라온 게 궁합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궁합. 이제 옛날에는 뭐 궁합을 맞춰보고 막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또 궁합이 안 맞으면 부모들이 반대하고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것저것 사건 사연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연애결혼이라는 게 너무 언제나 활성화가 돼 있어서 궁합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부부 간에는 이제 원진살이라는 게 있고 상충살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있어서 원진이나 상충이 끼면 못 산다. 뭐 살아도 이별 수가 있다. 이런데 이제 그게 띠별로 돼요. 신자지는 합의가 되고 인오술 합의가 되고 해묘미 합의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식으로 이 궁합이 좋아도 아주 좋아도 부부간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나빠도 평생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띠별로 궁합은 나쁜데 생일달에도 합의가 될 수가 있고 생일날에도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합의가 되는지 어느 부분에 또 이게 깨지는 게 있는 거는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궁합보다는 사람이 됨됨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도 마음 착함 남자도 마음 착함 성실 근명 근실하게 사는 게 궁합을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합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중요하다고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이렇게 서로 슬기롭게 좀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살면은 궁합이 나빠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궁합이 또 얘기를 하는데 부모하고 자식은 궁합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궁합이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자식이 들어서서 열 달을 거의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부모를 맞이하는 그 자식과 부모의 그 천륜인데 그걸 어떻게 궁합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건 궁합이 아니고 부모 자식은 천륜. 천륜이라는 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은 궁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띠와 엄마 띠와 자식 띠가 잘 맞으면 물론 좋겠지. 그렇지만 부모 자식은 천륜. 부부간에는 궁합인데 이왕이면
인간 마음의 서로 믿음, 나와의 동행,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직장 있죠, 직장. 제가 볼 때는 직장에도 궁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연법이라고 해야지. 일을 하는 부분에도 같은 지인, 동료, 선후배 관계, 뭐 상사, 직원,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모여서 그 어떤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이런데 무슨 이 기분 나쁜 일이 없겠습니까? 또 불쾌지수가 안 올라간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그거는 궁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 인연법. 아, 저분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잘 안 맞는갑다. 아, 저분하고 나는 좀 뭔지 모르게 할 말을 다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내가 참고 있으면 더 좋아지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 테프 낮췄으면 좋겠고 한 부 뒤로 양보하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한 부를 양보하면. 그래서 직장인의 서로 안 맞아서 바치는 비방술 개종식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보기 싫고 너무 진짜 짜증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좋은 직장은 너무 좋은데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한 번씩 바칠 때 개종식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분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닐 것이다. 그분 스타일이니까 아 시간이 되니까 개종식에가 종을 치는구나. 시간이 되니까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한 테프 조금 있다가 숨 한번 쉬고 생각 한번 해보고 뒤에 한부 물러섰다가 내가 다시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여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자꾸 반응이 없으면 안 해요. 반응이 있으니까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이 없으면 하다 재미없어서 안 해. 비방술 개종식에.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의 비방술. 전생에서 천년의 나하고 원수, 천년에 나한테 악인이 내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승에 나왔을 때 효자 자식이 있고 불효 자식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그 천년의 악인과 천년의 죄를 다 못 보고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업장을 뻗느라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고 이런 기운들이 도는데 제일 독약이 뭐냐?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너무 많이 되고 돈이라는 그 글자 하나가 너무 앞에 가로막아서 지금은 부모, 자식의 천륜을 끊어놓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악이 너무 많아요, 악이. 그래서 부모, 자식의 비방술. 부모님이 기준법을 세워야 돼요. 공평하게. 어떤 자식이든 차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저는 비방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궁합. 사랑은 옮겨가요. 요 있던 사랑이 요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요 사랑이 요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사랑은 덩긍덩긍 옮겨가거든요. 부부는 사랑이 배가 고파서 그래요.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랑 두 자를 못 찾아서 이별을 해. 궁합이 아무리 나빠도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항상 남편과 부인의 사랑을 쥐고 있는 거야.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남편한테 각시가 사랑하고 내보내줘. 또 신랑도 아 달콤하구나. 어느 시기에도 또 신랑이 마누라한테 뭔가가 약점이 잡혀서 신랑이 빨리 주먹에 쥐고 있던 사랑을 마누라한테 사랑하고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비방이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는 비방이 사람, 부모 자식의 비방은 부모가 기준법을 정말 반드시 세워서 공평하게. 또 직장의 회사원들 비방은
개종식에.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올여름에는 아우 얼마나 풀을 떼주는지 너무 고생하셨죠. 올해 참 넘기시느라고, 여름 넘기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으셨는데 이제 더 와봐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 태풍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풍만. 이제 또 태풍이 들어올 시기가 됐으니까 태풍 조심하시고. 또 올해는 너무너무 불도 많이 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산에 많이 났는데 올해는 인간 속가에 불이 너무 많이 나요. 그거는 뭐냐, 사악한 마음이 너무 인간 속가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들 조심하시고 주무실 때 전기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갑진년 갑치게 멋지게 우리 보내면서 제가 좋은 컨텐츠 가지고 자주 나타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머리를 숙여서 감사함을 제가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